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기타 톤에 대한 고민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어떠한 연주자라도 자신만의 유니크한 기타 톤을 만들어내길 원하며 네. 기타, 앰프, 이펙터 등 장비를 여러 차례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해답을 찾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풍부하면서도 단단하고 따뜻하면서 음악적인 톤을 만드는 것은 모든 연주자들의 오랜 숙제입니다. 다양한 이펙터 브랜드들은 연주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운드는 크게 진화해 왔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어쩌면 수많은 연주자들의 고민을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펙터들만 모아봤습니다. 당신의 기타 사운드가 바뀐다. 네. 이펙터 타임즈가 추천하는 베스트 톤메이커 이펙터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벤슨에서 제작되는 게르마늄 부스트, 잭슨 오디오의 프리즘, 오리진 이펙츠의 RD 컴팩트 핫 로드, 은촉 씨의 연주를 통해 이펙터 하나로 달라지는 마법 같은 기타 톤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세대의 이펙터 같은 경우는 목적도 좀 다르고 특성도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프리 개념으로 사용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리뷰를 하면서 진짜 기타 톤이 단순한 착색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고급스럽게 부티크한 톤으로 쉽게 손쉽게 바꿀 수가 있었고 그 사운드를 들으면서 어떤 이펙터와 물렸을 때도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로 이 톤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던 세대의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개성이 다 다르죠. 네네. 개성이 다 다른데 확실히 이 취향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능 차로 얘기하기에는 이 세대의 이 사운드 퀄리티가 정말 압도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대의 이 톤 메이커 이펙터를 은총씨께서 직접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프리 이제 부에 뭔가를 둔다. 내가 앰프 100% 클린이 아니라 뭔가를 살짝 걸어둔다라는 거는 이 프로 연주자들 사이에서 이제 뭔가 약간 비기처럼 그러니까 사실 뭐 일반 연주자들 분들은 좀 잘 모르셨던 부분이었었고 실제로 이제 이펙터 타임즈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또 알려드리고 이러면서 좀 이제 그쵸? 아마추어 유저분들이라던가 뭐 이제 뭐 시작한 학생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 기타 자체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정말 미세한 크랭크업이 오면서 그 기타의 톤을 두텁게 한다거나 그 치고 나가는 힘 그리고 피킹 뉘앙스에 따라서 전달되는 그 질감들을 손컨이라고 하죠 진짜 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이제 기타 키드 시절에 이제 형님들 녹음하는거나 이제 형님 이제 저보다 많이 활동하시는 형님들하고 이제 합주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 일단은 뭐 지금은 잘 쓰진 않는데 옛날에 복세 턴랩으로 이제 녹음을 하실 때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외국에서도 많이 썼던 류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 클린 톤을 잡아놓는데 앞에다가 오리지널 808을 살짝 걸어둬서 그 소리 자체를 좀 더 훨씬 더 좀 풍성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합주를 한다거나 이제 공연에 갔을 때 마샬 앰프가 만약에 있다라는 전제를 했을 때요. 그러니까 마샬의 클린 톤을 쓰는 게 아니라 마샬의 크런치 채널로 가서 게인을 거의 줄여놓고 살짝 크랭크업 시켜서 이제 페달보다 물려서 그 소리를 더 두툼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그 클린 톤 혹은 이제 내가 그 이후에 이펙팅을 했을 때 오는 그 질감들을 두툼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좋은 프리 페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더 손쉬워졌고요. 이제는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 페달 보드에 보면 이제 연주 시작부터 끝까지 끄지 않는 하나의 프리단 이펙터들을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셔서 쓰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아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클린톤과 이게 걸렸을 때 나오는 이 소리가 굉장히 좀 각이 다르다라는 결이 다르다는 걸 느끼셨으면 그 프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니 뭐 많이 바뀌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굳이 써야 되나 나는 그냥 앰프에다가 바로 드라이브 소리 이 정도만 필요한데 물론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만 조금 더 이 정말 이 미세한 차이가 소리의 두툼함을 완전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아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오버드라이브 페달과 물렸을 때 그 공진하는 그 소리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프리가 왜 필요한지 프리를 쓰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를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대의 이펙터가 다른 이펙터들에 비해서 뛰어나다라고 평가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연주자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포착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론 앰프에다 다이렉트로 연결을 했을 때 나오는 이 클린 사운드 거기다가 이제 연주자의 뉘앙스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기타 혹은 픽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세대의 이펙터를 연결을 했을 때 은총씨가 연주하는 내내 은총씨의 이 정말 디테일한 연주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청자들에게 바로 전달을 하는 그런 이펙터이기 때문에 더 뛰어났던 뛰어난 사운드를 연출을 하는 이펙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씨 말대로 평소에 뭐 프리 혹은 프리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도 자신의 톤에 아쉬움을 느끼셨던 연주자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이 세대의 이펙터는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